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추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분. 23일은 추분입니다. 예, 지났죠? 어제지요? 24절기 중 16번째 날로 백로와 한로 사이에는 절기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다. 추분은 계절의 분기점으로 추분이 지나면서 점차 밤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을이 깊음을 실감나게 한다. 덥고 추운 것도 추분과 춘분까지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온도를 비교하면 추분이 춘분보다 약 10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추분이 지나면 천둥과 벼락이 사라지고 벌레가 없어지면서 대지의 물이 마르기 시작한다는 속담이 있지만, 가을 태풍이 불어오는 때이기도 하다. 따라서 농촌에서는 추분을 지음하여 논밭의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잡다한 가을 거디로 분주한 시기다. 이 즈음 들판의 익어가는 수수와 조, 벼들은 뜨거운 햇빛을 받으며 천둥과 큰 비의 난로를 견디면서 저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절기다. 흔히들 내공을 쌓은 사람이 머리가 무거워져 고개를 숙이는 것과 벼가 수많은 비바람의 세월을 견뎌 머리를 숙이는 것을 같은 이치로 비유하기도 한다. 이렇게 추분은 중령과 내면의 향기와 겸손을 생각하게 하는 아름다운 절기로 포장하기도 한다. 더도 덜도 치우침이 없는 날이 추분이므로 그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곳에 덕이 있다는 뜻의 중용과 일맥 상통하는 날이라 볼수 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